그럼 지금부터 2022년 내선일동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2022년에 어떤 사업들이 계획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화면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의왕시 기획예산 담당관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획예산 담당관 이상원입니다. 2022년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화면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시정 주요 현황입니다. 일반 현황으로 작년 말 기준 우리 시 인구는 6만 5천 세대 16만 3천여 명입니다. 공무원은 정원 기준 746명이고 관내 1만 3천여 개 기업체에 5만 7천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29개 학교에 1만 9천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입니다. 시 재정규모는 일반에게 4,673억 원과 특별에게 890억 원으로 총 5,563억 원이며 재정 자립도는 36.3%가 되겠습니다. 일반 회계 중 사회복지 예산이 41%, 1,897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년에 추진한 주요 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GTX 신호선의 의왕역 정차가 실현되었습니다. 작년 8월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의왕 군풍 안산지구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GTXC의 의왕역 유치는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실시협약안에 추가역으로 의왕역 등 4개 역이 신설 포함되었으며 이후 한국개발연구원 검토와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거쳐 금년 상반기 내 실시협약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내선 중고 통합운영 미래학교 설립이 확정되었습니다. 작년 10월 미래학교 설립 사업이 행안부와 교육부 공동투자심사에 최종 통과되어 중학교가 없어 불편을 겪었던 내선 지역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민 커뮤니티 공간 두 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 포일 스포츠센터와 어울림센터는 작년 2월과 9월에 백운 커뮤니티 센터는 8월에 체육시설부터 개관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삶이 풍성해지는 여가 전용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왕림교 하부공간에는 126석의 소공연장을 갖춘 왕림 입하바트홀을 조성하였으며 부곡체육공원과 모락공원은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네이바이크 중간정차장 인근에는 반려견 놀이터도 조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부곡 도깨비시장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100여 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9월에 개장하였습니다. 또한 도깨비시장 내 차 없는 거리는 12월 말 조성을 완료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평생 살고 싶은 노년이 활기찬 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니어 액티브 매니저 양성, 어르신 놀이터 조성과 경로당을 확충하는 등 다양한 노인 시책들로 어르신들의 활기찬 일상생활을 지원하였으며 그 결과 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인증도 획득하였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동학대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였으며 국공립 어린이집과 다함께 돌봄센터, 육아나눔터 등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아동 놀이문화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시 정책을 기반으로 유니세프로부터 아동 친화도시 인증도 받았습니다. 저탄소 녹색도시로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노력으로 연료전지 발전 사업을 유치하고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와 더불어 전기차 이용 편의를 위한
인공지능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도심 속 실린 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청계천에는 다목적 광장, 수변 조망시설과 쉼터, 화장실 등을 조성하여 쾌적한 청정계곡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백운산은 왕곡천 산대길과 연계하여 걷기 편한 누리길을 조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경인 제2ICD 터미널 인근에 컨테이너 차량 50대가 주차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를 조성하였으며 왕송 못석길 도로 개설 사업은 지난 9월 준공하였습니다. 시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공간을 개선하였습니다. 노후된 부곡복지회관은 리모델링하여 행복공간 주민복지관으로 새롭게 개관하였으며 하늘쉼터는 늘어나는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봉안담 4,500여 기를 증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 사업 계획입니다. 분야별 설명에 앞서 먼저 내선 청계생활권의 주요 사업 계획을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선 청계권역 생활인프라 부분입니다. 3월 11일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가 신축 개관하였고 백운 커뮤니티 센터 내 평생학습센터가 3월 25일, 도서관과 꿈누리 카페는 5월 개관 예정이며 갈미 열린이공원과 산빛근린공원 공용주차장은 각 6월과 8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바라산 휴양림 증설은 올해 12월, 내선동 전신주 지중화는 2023년, 미래학교와 송전탑 지중화, 백운호수 공원 조성 사업은 2024년, 청계 테크노파크는 2025년 준공 계획이며 청계 백운호수역을 지나가는 월곶 판교 복선전철은 2026년 개통 예정입니다. 주택공급 부문입니다. 청계 2지구는 2024년 9월 준공 계획이고 내선 다구역과 라구역 재개 사업은 상반기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내선 가구역은 3월 초 정비구역 지정 해제되었습니다. 이어서 6개 분야로 나누어 의왕시의 전반적인 사업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하는 시민자치도시 분야입니다. 주민자치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오전동과 내선 이동에 시범 운영을 연장 실시하고 주민자치, 지역사회복지, 도시재생, 평생학습 등 각 분야별 주민공동체 사업을 연계하여 전문적인 마을통합 리더를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구도심 지역 주민에게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마을관리소를 부곡동과 오전동, 내선이동에 운영하고 마을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운영과 마을 만들기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참여와 소통의 공감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제안과 주민 참여 예산을 통해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각계각층의 시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지역 현황과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 중심 첨단 자족도시 분야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을 증대시키겠습니다. 지역 내 소비촉진의 1등 공신인 우왕사랑상품권은 금년에도 440억 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며 소상공인에게 경영환경 개선비 지원과 현장 방문 컨설팅 등으로 경쟁력 강화를 도모토록 지원하겠습니다. 포일 어울림센터 내에 원스톱 창업 지원 공간을 운영하겠습니다. 스타트업 지원센터와 창업 보육센터, 기업 성장 지원센터와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하여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청년발전소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권역별로 고촌센터, 포일센터 2개소를 운영하여
청년들의 커뮤니티를 강화하고 테마 특강, 심리 상담, 공유 물품 대여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구직자를 위한 청년 옷장 서비스, 무주택 저소득 청년 월세 특별 지원 및 학자금 대출 상환이 어려운 청년의 신용 회복을 지원하는 등 청년의 홀로서기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1층과 2층을 리모델링하여 노동자 휴식 문화 공간 및 노동 상담소로 7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희망주는 맞춤 복지도시 분야입니다. 오전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협소하고 노후된 재향군인 복지회관을 신축하여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편의시설과 강당, 다함께 돌봄센터, 육아나눔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은 신축하여 지난 3월 11일 노인일자리지원센터로 새롭게 개관하였으며 아름채 노인복지관 별관은 노인전용 목욕탕과 식당, 프로그램실을 갖추어 금년 6월 완공 예정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여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 IT룸을 사랑채 복지회관에 개소하였으며 아름채 복지회관은 금년 하반기에 IT 기기 체험존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로당을 찾아가는 스마트 영양교육, 맞춤형 운동 지도 등 어르신들이 다양한 취미와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안심 돌봄 공간을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가고 다함께 돌봄센터 두 개소와 육아나눔터 한 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동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아동이 중심이 되는 돌봄과 놀이의 복합 공간을 덕성초등학교 인근 부지에 건립할 계획으로 2024년 2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보건소합 주차장 부지에 건립 예정으로 금년 중앙 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희망나래 장애인복지관은 협소한 식당 공간을 증축하고 노후된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네 번째, 꿈을 여는 혁신교육도시 분야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을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2006년 개관 이래 10원이 넘은 청소년 수련관의 노후된 설비를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공간을 재구성하여 시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리모델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백운밸리 꿈누리 카페를 설치하겠습니다. 백운 커뮤니티 센터 1층에 관내 중고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 휴식과 소통의 공간으로 금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고자 초, 중, 고등학교에 온라인 수업을 위한 정부와 기자재 보급을 지원하고 영어와 중국어 등 원어민 화상 외국어 학습을 운영하여 코로나 시대에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계동 평생학습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평생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백운 커뮤니티 센터 2층에 평생학습 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관이 이번 주 25일 예정입니다. 배움과 나눔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평생학습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다같이 무대를 운영하고 평생학습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현장 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의사소통 살롱과 민주시민교육을 운영하여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의 역량을 강화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속가능 안전환경도시 분야입니다. 운시민의 녹색 신림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바라산 자연휴양림에는 통나무집 9개 동을 신축하고 산림휴양시설을 증설할 계획으로 금년 12월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그린벨트 훼손 복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백운호수 공원 조성 사업은 2024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그린뉴딜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내선동 재개발 해제구역의 전신주 지중화 사업은 2023년까지, 내선 다구역부터 동안양 변전소까지 송전탑 지중화 사업은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에 앞장서겠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햇빛발전소 2호기 건립,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와 충전시설을 확충하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갈미 어린이공원 공원 공영주차장은 68면 규모로 6월 준공 예정이며 산빛근립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은 154면 규모로 8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오전 나구역 재개발 사업 기부채납 대상지에 교통문화 복합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인동선 오전역과 연계하여 환승할 수 있도록 지하부에는 91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지상에는 야외 공연장과 갤러리 등 문화공원으로 2024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주요 도로의 확포장과 개설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산로와 철도박물관로 확장공사는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이동새마을과 군포시계관 도로개설공사 등 6개 사업도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안양천 정비사업은 2024년 8월 준공할 계획이며 또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새우대천은 11월까지, 금천천은 내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하수처리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왕송 하수처리장 증설사업과 삼동지역 하수관로 분류식화 공사를 추진하고 노후 상수관로 개량공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활력 있는 문화체육도시 분야입니다. 레솔라파크 복합레저 문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노후된 방문자 안내소를 리모델링하여 생활문화센터와 작은 도서관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스카이레일 탑승장 하부에 어린이들을 위한 네트 어드벤처와 스카이트레일 등 체험시설을 6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활기찬 여가를 위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왕곡동 523-1번지 1원에 추진 중인 야구장 조성 사업은 금년 8월 완공 예정이며 내선동 약수체육시설과 배수지에는 각각 게이트볼장과 족구장을 상반기 내 조성할 계획입니다. 문화공연장을 갖춘 시민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고촌동 100-6번지 1원에 시민회관 건립 사업은 지난 10월 중앙투자심사에 조건부 통과하였으며 금년 설계 공모와 실시 설계를 추진하여 2024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고천 행복타운 내 시민공원과 광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고천지구 문화공원 부지에 열린 시민공원과 광장을 조성하고 늘어나는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지하에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주차장은 2023년 6월, 문화공원은 2023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생활 속 독서 친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기후와 환경을 주제로 특화된 레솔레파크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백운 커뮤니티 센터 4층에 도서관과 1층에 스마트 도서관을 조성하여 일상 속에서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래 발전 과제입니다. 의왕시에는 향후 10년간 약 3만 호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입니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고천지구는 금년 12월, 초평지구는 2023년 6월, 월암지구는 2023년 12월, 청계 2지구는 2024년 9월 완공 예정이며 오메기지구 개발사업은 2028년, 3기 신도시인 의왕 군포 안산지구는 2031년 준공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약 7만 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철 노선도 개통됩니다. 그간 조기 착공을 염원하던 복선 전철 사업도 지난해 4월 인동선의 턴키 구간인 109 그리고 월판선의 809인 인덕원역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GTX-C까지 의왕역 정차가 실현되어 2027년까지 우리 시에는 3개의 전철 노선이 개통되어 대중교통 이용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사람, 자연, 일자리가 상생하는 신도시가 조성됩니다. 작년 8월 정부에서 발표한 3기 신도시 의왕 군포 안산지구는 의왕 지역에만 14,000호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며 GTX-C의 의왕역 정차와 복합 환승시설 조성, 덕영대로와 경수대로 간 연결도로 개설, 왕송호수 주변 관광 휴양 특화시설 개발 등으로 수도권 서남부의 성장을 견인하는 대표 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구도심 지역에 12개의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천과 부곡, 오전, 내선동에 걸쳐 구도심 및 노후 지역은 쾌적한 주거단지로 재탄생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 산업 중심으로 산업과 일자리가 개편됩니다. 과천과 판교를 잇는 지역인 포일동에 첨단 산업단지인 의왕청계 테크노파크 조성을 추진 중이며 초평지구와 고천지구 자족시설 용지에 지식산업센터와 첨단 기업이 들어설 예정이며 월암지구와 청계 2지구에도 중견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 밖에도 한전체육관 및 자재검사처 이전 부지 개발 사업으로 R&D 센터 및 주민 편의 시설 조성이 2030년 준공 계획이며 동안양 변전소 옥내화 후 복합 용지 개발 사업이 2028년 준공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지역 간 통합과 발전을 저해하는 내선동 예비군 훈련장과 군부대도 이전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여 향후 이전 부지에는 시민 편의시설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도시, 젊고 활기 넘치는 의왕시를 향해 2022년 더욱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시장님 인사 말씀과 함께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 후 건의사항이나 시장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손을 들으시고 본인 소개 후 질문해 주시면 시장님께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성돈 시장입니다. 네. 많이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민과의 대화에 함께해 주신 우리 내손 일동을 이끌어가 주신 우리 단체장님들 모두 남아주셨고요. 또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화에 앞서서 오늘 내손 일동의 또 사회단체 중에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자리하고 계시니까 유영숙 위원장님 잠깐 시민들에게 인사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내선 일동의 여러 고충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저희 방문해 주신 시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같이 해주신 저희 내선 일동 주민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문사항 마구마구 질문하셔서 속 시원하게 해결하시고 가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래 이렇게 시민대화는 연초에 1월 달에 중심으로 했죠. 연두순 씨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각 동마다 다니면서 1년에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설명을 드리고 또 시민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 질문 받기도 하고 또 새로운 여러분들의 정책을 이렇게 제안해 주시는 자리도 되고 이러면서 대화의 시간을 가졌는데 올해는 3월 9일이 이제 대통령 선거다 보니까 행위 제한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민과의 대화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래서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못했고 3월 9일 선거 이후에 3월 말일까지 4월 1일까지가 가능한 시간입니다. 4월 2일부터는 또 지방선거에 또 행위 제한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이렇게 시민과의 대화를 갖고 있고 오늘 여기가 네 번째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지난 한 해도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서 모든 국민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는데 아직도 만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미크론이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는 약 한 49만 몇 천, 50만 다 되는 확진자가 나왔고 누적 그 확진자 수를 보니까는 이제 1000만이 넘었더라고요. 1000만이 넘어서 원래 그 정부 계획은 오늘 23일 오늘 정도의 기점으로 지금 이게 내려갈 것이다. 정점을 찍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사실 조금 더 연장이 된다고 해요. 보통 그 한 1,500만, 1,400-500만 정도 돼야 완전히 꺾일 거라고 하는 정부의 얘기를 들어봐서는 한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이어지면서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확 내려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튼간 뭐 다음 주가 지나게 되면 이제 4월인데 4월 되면은 거의 이제 일상 회복되는 그 위드 코로나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아마 4월 중에는 외부 활동에 노마스크로 이렇게 전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2년 넘도록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드디어 이제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이제 빛을 볼 수 있는 조금이라도 이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뭐 이 오미크론이 극성을 많이 부리는데 1,500만이면은 거의 뭐 한 3명에 1명꼴은 다 확진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아마 뭐 지금 저도 아직 안 걸렸습니다만 뭐 조만간 저도 한 번은 겪고 넘어갈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을 정도로 피해갈 수 없는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뭐 오미크론은 그렇게 뭐 그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 가슴까지 내려와서 이 폐에 영향을 주고 굉장히 중증 환자도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오미크론은 이 목까지만 온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에 기침과 목 아픔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한 2, 3일 정도 아프고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는 분이 대다수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그 에너지 잘 충전하시면 잘 건강히 넘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게 코로나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정말 우리 의향 시민 여러분들께서 시정에 많은 관심도 가져주셨고 또 적극 협조도 해주셨고 많은 응원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뭐 이게 PT로 그 설명을 쭉 해드렸습니다만 어느 해보다도 성과를 굉장히 많이 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뭐 코로나 대응하면서 한 거의 한 800여 공직자가 굉장히 많은 노력들도 했지만 공직자들이 노력한 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와 참여거든요. 이런 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코 시는 발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셨던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표적으로 아까 이제 다 보셨겠습니다만 GTX 신호선이 의향역에 정차한다라고 한 것은 정말 시민들의 염원과 공무원들의 의지와 이게 없었으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의향역 지금도 하루에 만 명도 타질 않습니다. 그런데 GTX가 정차하려고 하면은 하루에 2만 명 이상이 거기서 탑승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가능한 일인데 지금 현재 상황 속에는 되질 않지만 향후 2027년 GTX가
운행되는 준공 시점에 가서는 의왕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과 개발 계획 갖고 있는 것과 유동인구와 기업 유치와 노동자와 이런 걸 전체를 합산하게 되면은 2만 명이 훨씬 넘다라고 하는 용역 자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걸 갖고 시작하면서 의왕역에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도가 막 되면서 결국은 8월 30일 국토부 차관이라고 하는 분이 사실상 의왕역 GTX 정차 가능성, 그 다음에 광역교통계획이 GTX 신호선 때문에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로 인한 광역교통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신도시까지 들어오는, 이 신도시는 177만 평에 평촌만 한 신도시가 초평등에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의왕역에는 복합환승센터가 만들어지고 BRT라고 하는 광역교통체계까지 만들어준다. 이런 제가 하는 얘기가 국토부 차관이 나와서 발표했던 내용이죠. 이렇게 이것은 단순하게 GTX 신호선이 의왕역에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이 청계에서 부곡을 가는, 의왕에서 의왕을 관내를 관통하는데 어디를 거쳐야 되는지 아시죠? 이 바로 앞에 있는 도로가 어떤 도로인 건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흥안대로라고 하는데 이 도로는 의왕시 도로가 아니죠. 안양시 도로입니다. 우리가 관내 관내를 통행하는데 안양시 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왕역이 들어오고 의왕 GTX가 들어오고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관내에서 관내를 움직이는 우회 도로가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변화가 또 생기고 굉장히 의왕시의 어떤 그 브랜드 가치라든가 이 변 대단한 변화가 주는 지도를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러한 발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의왕시가 시승격이 올해 33주년인데 사실 뭐 내손일동에서는 이제 우경관이라고 하는 기원대 이제 공연장이 있어서 뭐 공연한다 하면 바로 여기서밖에 안 하니까 제일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내손일동의 주민들이시고 또 내손일동의 우리 그 또 지휘자님도 계시다 보니까는 늘 또 이렇게 같이 접하면서 그 문화 예술에 대한 향유를 많이 즐기시는데 다른 동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문화 예술을 접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회관이 하나 없고 공연장 하나 없는 시가 우리 시였는데 지난 연도에 한 제가 취임하면서 3년 넘게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지난해 10월 달에 그 중투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950석에 250석 자리를 갖다 신청을 했는데 의왕시의 인구수나 재정 규모를 놓고 봤을 때 이 정도까지는 안 된다. 좀 줄여라 해갖고 다시 이게 사실 부결되는 바람에 다시 조정한 것이 650석에 250석으로 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바로 실시 설계에 들어가고 내년도부터는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2024년 내후년도에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공연장에서 여러분들이 멋진 공연 관람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선동 지역을 보면은 한 20년 넘게 중학교 내선이동에 중학교가 없는데 육계동 중에 중학교가 없는 동이 내선이동이죠. 여기에 학교 부지는 있는데 중학교가 없으니 중학교를 하나 유치달라 라고 이렇게 외쳤는데 뭐 교육부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 인근에 여기 그 뭐 덕장중학교나 백운중학교나 갈매중학교나 이 3개 중학교가 있는데 이미 학생 수도 부족하고 교실 수도 남아 들어가기 때문에 중학교를 또 지면은 이 학생들이 이 학군 내에서 오면서 다른 학교까지 슬럼화가 된다. 그래서 지어줄 수가 없다. 늘 한결같은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기에 이제 경기도 교육감 이재준 교육감과 학군의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경기도권으로 풀어서 외부에서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학교를 만들자. 그래서 이것은 단 일반적인 중학교, 일반적인 고등학교가 아니라 6년간의 자기 전문성을 키워나는 학교로 만들어보자. 뭐 이렇게 결정이 돼갖고 중고 통합형 미래학교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정절차 밟고 올해 하반기부터 착공 들어가서 2024년도에 신입장을 받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 고합선이라고 하는 게 동안연변선까지 지나가는데 이게 주민들에게는 뭐 전자파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인체에 굉장히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런 이걸 빨리 지중화시켜달라고 하는 게 내선동 지역 주민들의 오랜 동안 또 숙원이었었죠. 이 또한 한전과 개발하는 내선 다구역과 시가 3자가 이렇게 협의를 이끌어낸 것이
다구역 개발하는 쪽에는 다구역이 책임을 져주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한전과 시가 책임져서 390억을 들여서 지중화를 시키고 한전 동안양변에서도 지중화시키면서 개발하는 쪽으로 이렇게 최종 결정이 나서 2024년도까지는 모두가 지중화되는 걸로 그렇게 결정난 것도 굉장한 성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뭐 일일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뭐 이런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들 아셨을 거고 좀 아까 또 설명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그 이렇게 많은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셨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들으셨던 내용 궁금하신 거 질문도 좀 해주시고 또 더 좋은 정책이 있으면 또 제안도 좀 해주시고 또 생활하시면서의 어떤 작은 민원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주시죠. 예, 부위원장님. 네, 내선일동 주민자치유를 활동하고 있는 김기준입니다. 네. 먼저 바쁜 시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시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안건을 두 개를 올렸는데요. 네. 첫 번째 하나는 그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그 로드 갤러리를 여기 그 예술의 거리에서 네. 해서 연중 무휴로 예술가님들이 작품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기 육교에 네온사인을 설치해서 그 전시회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면서도 봤는데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몇 번 좀 시정을 요청했는데 불이 잘 안 들어오고 가끔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을 화가님들이 전시회를 하면서 좀 안내를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저한테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사항이고요. 예, 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네온사인이 오래되다 보니까 중간중간 불이 나가는 램프들이 있어가지고 좀 보기가 안 좋고 두 번째는 그 잔상이 많이 남아가지고 글자가 선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전시인지 글자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전면 점검을 하셔가지고 보수가 가능하면 하시고 아니면 서로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화가님들이 연중무휴로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또 많은 사람들한테 안내해야 될 또 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그 소관이 문화체육과로 알고 있는데 그 주요한 시정이 있으면은 거기서도 안내를 하면은 또 시장님 활동하시는데도 또 시민들 안내할 사항이 있으면은 같이 좀 그쪽에다 안내를 하게 되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네. 예. 두 번째는 그 백운밸리에서 내선동으로 오는 버스 노선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마을버스 16번하고 시내버스 33번 두 개가 있었습니다. 저기 마을버스 16번이 승객 감소와 경영 악화라는 그런 것 때문에 휴업을 지금 3개월 동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선동 주민들이 백운밸리로 이사가는 부분도 있지만 또 생활권이 이쪽이다 보니까 그런 교통인프라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16번 마을버스가 지금 휴업 중인데 제가 실무자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휴업 신청을 세 번이나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휴업을 뭐 승인을 한 것 같은데 실제 주민들 생각은 두 가지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하나는 그 백운밸리 쪽에는 초등학교밖에 없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없기 때문에 전부 이쪽으로 학생들이 학교 가려면 나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버스 노선이 하나가 휴업함으로써 불편을 굉장히 야기하게 되고 두 번째는 지금 마을버스 16번이 휴업하면서 33번 시내버스 하나가 다니는데 버스 그 간격이 3, 40분 걸립니다. 그래서 뭐 시골 마을버스도 아니고 3, 40분에 한 대씩 배차 간격이라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교통인프라이기 때문에 마을버스 16번이 좀 더 저 운행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지원을 좀 발했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제가 실무자한테 말씀드렸던 게 지금 노선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백운밸리에서 롯데몰에서 중앙공원까지밖에 안 오는 코스에서
승객 유치 효과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학원과하고 평촌역 환승까지 연계시키면은 또 승객의 유치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실무자분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안양시하고 협의가 좀 어렵다고는 제가 저한테 이야기 들어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게 또 시장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우선 뭐 그 교각 밑에 로드 거리에 대한 조명 문제는 아마 그 이 네온 사인에 관련된 그 아마 장비가 있을 겁니다. 장비가 있는데 예, 그건 점검해서 좀 다 교체하도록 바로 하겠습니다. 하고 거기에 이제 시정 홍보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예, 이 부분도 어디 위치가 좋은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것은 한번 같이 검토를 하겠고요. 그 마을버스 16번과 33번이 이제 백운베일에서 출발해갖고 중앙공원 쪽으로 이제 네네까지 가죠. 네. 그게 이제 같은 노선인데, 네, 같은 노선인데 왜 16번 마을버스 가는 길에 33번이 들어오게 된 거냐면 16번이 이제 그 뭐 범계역이라든가 이쪽 시내 쪽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다 보니까 주민들 불만이 많았죠. 많은데 학생들 이제 학원 가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이 안양시에서 그 마을버스는 범계역이라든가 이런데 아니 진입을 아예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삼형수에는 일반 버스 외에는 마을버스가 진입을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놔서 그래서 결국은 삼형운수와 그 시내를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우리 그 백운밸리 학생이라든가 이런 수요자들을 그쪽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33번이 들어오게 된 원인입니다. 들어오다 보니까 16번 마을버스는 아무래도 가뜩이나 적자 노선에 더 수요자가 떨어지고 경영 악화는 더 될 수밖에 없으니까 16번이 이제 그전에도 이제 두 번의 휴업을 냈다가 결국은 이제 휴업이 아니라 폐업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포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는 33번이 16번 단일 정도의 배차 간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면 되는데 배차 간격이 너무 늦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이것은 조만간에 빨리 해결할 겁니다. 그래서 그 16번이 운행을 하든 아니면 삼명운수에 뭐 차가 더 증차가 되든 해서 배차 간격은 줄여가면서 지금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인들의 해결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방법으로는 지금 이제 뭐 16번이 됐던 더 증차되는 차들은 함께 그 33번 노선과 같이 지금 시내 쪽까지 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조금 희망적인 것 또 하나가 만들어진 것이 그 백운밸리 쪽에서 나와서 그 백운고등학교까지 가는 그 경기도의 그 맞춤형 버스가 공모가 있었습니다. 이 공모에 시간제 지원을 해서 그 노선을 지원을 한 거예요. 백운밸리에서 백운고등학교까지 했는데 버스 두 대를 시가 받았어요. 시가 받아서 이것을 어디까지 늘리려고 하냐면은 모락고등학교까지 연장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차를 시가 뭐 마을버스라도 투입을 시켜서 백운밸리에서 나와서 백운고등학교 또 이 앞으로 해서 모락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지금 백운밸리에서 16번이나 33번을 타고 이쪽에 대해서 일동으로 오던 그런 시민들을 맞춤형 버스 타고도 충분히 이제 올 수 있는 그렇게 차량이 더 확보가 됐다. 그래서 교통 편의가 훨씬 낮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바로 이번에 확정됐기 때문에 4월 5월부터는 운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네,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또 의견 듣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바르게 살기 위원장 최경숙입니다. 아주는 여기 갈매 초등학교와 갈매중학교 사이에 있는 중앙공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중앙공원에 가보시면 중앙에 이렇게 시멘트로 둥글게 되어 있는 분수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오늘도 오다 보니까 거기서 애기들이 많이 놀고 있던데요. 종종 이렇게 하교 시간대 보면 이렇게 수업을 끝난 이제 초등학교 남학생들이 그 분수대 위에서 놀거나 아니면 막 위험할 정도로 뛰어다니면서 장난치는 경우를 종종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조금 위험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둘러봤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애들은 원래 높은 곳으로 가서 이렇게 막 놀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분수대 높이가 정말 애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놀고 싶어 할 정도의 그런 딱 높이가 돼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분수대 둘레가 오픈이 되어 있어요.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이 있다 보니까 누구든지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지금 구조고요. 또 분수대 바닥도 이렇게 뛰어 놀다가 이렇게 미끄러지거나 이렇게 떨어졌을 때 뭐 무릎이 썰리거나 아니면 다칠 수 있는 그런 이제 돌바닥으로 주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초등학교 애들은 지금 이렇게 뭐 통제가 잘 안 되고 뭐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놀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 것보다는 환경을 좀 바꾸어서 아이들 스스로가 아, 여기는 올라가면 되지 않는 곳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뭐 예를 들어서 주변에 이렇게 꽃나무를 좀 심어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조금 접근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서 또 제가 여기 중앙공원을 좀 봤는데요. 중앙공원이 지금 양옆으로는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고요. 또 앞뒤로 보면은 우리 이제 반도 아파트와 상록 아파트가 있어요. 아, 근데 지금 그런 중심적인 위치에 비해서 지금 나무들은 참 많이 있는데 어떤 꽃 같은 종류는 제가 한번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봄, 여름 되면 이렇게 좀 꽃들도 피고 이러면 우리 상록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뭐 베란다에 나와서 빨래를 넣는다든가 이럴 때 내려봤을 때 아, 좀 정원 같은 이쁜 마음에 조금 이 마음을 좀 이룰 마음을 좀 볼 수 있을 거고요. 뭐 거기 조금 꽃들이 있으면 뭐 학생들도 하루 종일 뭐 지쳐서 이렇게 집에 가는 길에 꽃 향기 맡으면서 좀 힐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또 우리가 중앙공원이 이렇게 주공과 대원 아파트 사이에서 저 큰 길까지 개천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 앞으로 이렇게 보시면 쭉쭉 뻗은 나무가 진짜 오래된 나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우리 주민들이 앞으로도 계속 보존해야 되는 어떤 그런 참 멋진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의 아파트에서 그런 길을 보기는 사실 참 힘들어요. 우리 갈매단지에만 있는 그런 특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데 사실 보면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맨흙이 드러나 있는 부분도 많고요. 작년 여름에 제가 좀 봤을 때 거기 어디죠? 반도 거기에서 내려오는 그 길, 지하로 내려오는 그 길, 거기에 막 잡초 풀들이 좀 많이 있고 해서 사실 거기 물이 많이 내려오지 않는 위치인데 그나마 물 내려오던 물들이 그 잡초 풀에 막 가두어져서 조금 지저분해 보이거나 이렇게 좀 방치해 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 우리 중앙공원의 분수대가 사실 지금 어린이들이 놀이터처럼 이렇게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물은 나오지 않는다고 여름 내에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런데 좀 놀이터처럼 되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좀 안전상 좀 위험하니까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더불어 또 조경에도 좀 변화를 주셔가지고 주민들이 이렇게 마음을 쉬어갈 수 있는 또 힐링 장소로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꾸며주시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꾸며주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좀 예쁜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정원같이 뭐 좀 아주 예쁜 정원 같은 그런 공원으로 좀 변모를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뭐 중앙공원이 아무래도 그 공동주택 단지를 만들면서 기획된 공원을 만들어놔서 잘 꾸며진 것만 분명합니다. 물론 잘 꾸며져 있는 것만큼 관리도 잘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뭐 기간제를 써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그 꼼꼼하게 잡풀까지 다 이렇게 손을 직접 댈 수 있을 정도의 그 인력이 충분히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건 아니라서 때로는 이렇게 좀 더 관리를 잘해줬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사실 시에서 관리 인원을 내보내서 관리를 철저하게 혼자 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공원 관리는 아마 동에서 같이 이렇게 단체들 활동하거나 이러면서 함께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니만큼 함께 가꾸고 돌봐야 될 필요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동장님 나와 계시죠? 예, 동장님 그 단체마다의 그 어떤 뭐 대청소하는 기간도 있고 또 이렇게 그 부분적으로 이렇게 꽃밭 같은 거 관리하는 또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이 중앙공원 하고 이렇게 공원이 몇 개 있죠? 한글공원도 있고 앞에 있는 공원이 무슨 문화 문학공원이요. 문학공원이죠. 예, 문학공원도 있고 내손일동에 공원이 몇 개가 있거든요. 이 공원 관리에도 단체랑 같이 이렇게 회의하면서 이런 것도 같이 좀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비용이 들어가거나 어떤 그 사업적으로 가야 될 부분은 시에서 당연히 해주지만 이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관제들만 갖고는 사실 한계가 있는 것 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해 단체 그 분들도 이렇게 활동하는데 내 지역을 함께 이렇게 돌본다는 차원에서 공원 관리하는 쪽도 이렇게 같이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슨 뭐 분수대 같은 경우는 여름 한 차례만 이렇게 그 물이 나고 시원한 거를 구경을 하지만 그 시기가 딱 지나면은 뭐 분수가 안 나올 때는 사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또 혐오시설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에 이것은 아마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해갖고 이걸 약간 그 이 보강하는 게 있어요. 뭐 문학공원도 마찬가지고 중앙공원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 여기는 휜수를 이렇게 좀 그 분수대 틀어놓는 철 위에는 이렇게 휜수를 쳐서 아이들이 접근을 못하게끔 하는 그런 장치를 좀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아무튼 그것과 또 이게 주민참여 예산에 제 돈 비용이 같이 들어가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제 그 뭐 꽃을 심거나 조경 문제 지금 말씀도 하셨는데 그 조경 문제도 같이 해결되는 건지 아니면 더 별도로 시 예산 갖고도 투입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같이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이것은 계획에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른 의견 또 듣겠습니다.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갈매기 시장 상인회 부회장 김옥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 시청 모든 관계자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려요. 제가 20년 여기서 살다 보니까 크고 작은 민원을 이렇게 빨리 또 기구려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지난번에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그 해결을 해주셨는데 좀 미비했어요. 여기 지금 개원대학서부터 요 고가 밑으로 그 음식물 쓰레기나 또 그 저기 재활 쓰레기나 그 통이 많이 갖다 놨는데 이 푸대자루로 이렇게 막 매달아 놨어요. 그래서 저기 음식점도 많고 여기 좀 예술의 거리라고 하는데 너무 뷰관상 보기가 싫어요. 그리고 막 그 저녁에는 취객들이 막 플라스틱 병 같은 걸 제대로 못 넣어가지고 돌아다니면 발로 뻥뻥 차고 그리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시장님한테 드렸더니 바로 해주셨는데 너무 작아요. 그 가림막이. 그래서 지금 큰 거는 못하고 그냥 작은 것들만 가림막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지난달에 안면도를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놀러 갔었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그 큰 푸대자루를 막을 수 있는 가림막을 너무 그 잘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가 지금 갖고 왔는데 그런 식으로 여기도 그렇게 해주면 미관상 보기도 좋고 우리 여기 갈미말뿐 아니라 뭐 이런 저기 그 공원 같은데 이런 데도 그렇게 해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려봤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기는 바로 조치를 시켰는데 그 전체를 가릴 수 있는 크기를 못하고 좀 작은 걸로 해서 일부만 가려주고 일부가 지금도 노출돼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시 예, 검토해서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예 또 다른 말씀 듣겠습니다. 예, 저 뒤에 우리 상인 회장님부터 예. 예, 안녕하십니까. 상인 회장을 맡고 있는 한상규라고 합니다.
저는 두 가지 안건을 좀 갖고 왔는데 다름이 아니고 아까 먼저 이제 말씀하셨던 여기 그 구름다리가 있습니다. 그 구름다리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는 노약자분들이 감히 쉽게 내려올 수 없는 정도의 비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양쪽 길에서 올라오는 계단길이 있습니다. 그 자세히 보시면 그러면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은 옆으로 내려서 굳이 돌아서 오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노약자분이나 어린이나 거기서 넘어지는 것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 비탈진 부분을 계단을 설치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이제 여기에 그 장애인분들을 위해서라면 이 지금 폭이 좀 넓기 때문에 계단을 양쪽에다가 좀 설치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중간에는 노약자분들, 뭐 장애인분들이 장애인분들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게끔 하면 그게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여기 그 일방통행길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요양원 시설이 이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요양원의 그 환자분들께서 아침 저녁으로 뭐 새벽이나 수시로 이제 아프셔서 여기 그 병원을 가실 일이 있으면 이 구급차가 이제 급하게 오게 되는데 폭이 도로 폭이 딱 1차선밖에 차 한 대밖에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급하게 와서 이 일방 통행 길에다가 그냥 세워놓고 올라가서 모시고 오는 그 시간이 한 30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구급차가 서 있고 뒤에 일방통행길이고 또 여기가 뭐냐면 양쪽의 건물에서 나오는 주차장 시설들이 다 밀집이 돼 있습니다. 이 양쪽을 이제 서로 보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가 교통 뭐 조그마하지만 교통 대란이 일어나서 뭐 저번에는 파출소에서도 직원분이 나오셔갖고 막 어디에 가셨는지 찾고 난리가 났는데도 일단 그분들이 급하니까 우선 급한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여기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이제 볼라드라는 그 주차 기둥을 지금 많이 촘촘히 박아놨는데요. 이것을 지금 이 위쪽 밑에도 한두 군데의 요양원 시설은 있긴 하지만 이 위에 지금 엄청 지금 한 네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막 밀집이 돼 있어갖고요. 그러면 건물하고 건물 사이에 이런 구급차들이 들어왔다 나갈 수 있게끔 그 볼라드를 그 주차 기둥봉을 탈부착식으로 유동적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한번 상의를 했었는데 뭐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이 좀 이제 벗어날 수도 있다. 또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관리가 안 돼서 뭐 잃어버리거나 이게 이제 쇠 기둥이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뭐 이렇게 고철로 써서 버리는 이제 뭐 이렇게 파시는 분도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다른 차들도 뭐 되는 건 지금 이제 여기 상인들이 있어서 차들은 뭐 주차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그때 그때 이렇게 급한 구급차들이 왔을 때나 뭐 그런 경우에는 이 건물에서 관리를 하던 여기 한두 군데만 지정을 해주셔서 열쇠든 시건 장치를 해서 탈부착식으로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지금 뭐 육교가 몇 개가 있는데 그 밑에 육교들은 뭐 계단 형태 또 내지는 뭐 미끄럼 방지 패드 뭐 이게 다 설치가 돼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육교는 그게 안 돼 있다는 얘기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거기에 뭐 일반 진짜 젊은 사람들 외에는 그냥 쭉쭉 미끄러집니다. 아주.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검토해서 그 이제 계단 설치를 양쪽 얘기도 하셨지만은 이 육교에 대한 아치형 육교에 대한 이제 구조가 있어서 이게 계단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철제가 들어가든 아니면 뭐 콘크리트가 들어가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만드는 구조물이라서
이게 또 하중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했을 때 어떤 것이 가능한 건지, 양쪽 다 가능한 것인지, 한쪽만 가능한 것인지 이걸 좀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아무튼 어쨌든 안전하게 만드는 육교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안전하게 보강을 해주는 게 맞다고 봐지니까 검토를 하겠고요. 또 일방 통행로에 그 이제 볼라드로 이제 거기 보행자도 이 저기는 꽤 넓은 편이에요. 또 도로는 일방 통행로지만, 근데 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 저도 좀 타당하다고 봐지는 게, 혹시라도 이제 여기에 화재가 나거나 이랬을 때 뭐 119 차례도 들어온다고 보면은 그 일방 통행길을 꽉 막아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차가 통행이 안 되는 거야. 이런 걸 대비해서라도 뭔가 그 이 개폐식의 볼라드를 빨리 열어서라도 차를 올리게끔 만들거나 이거는 필요하다고 봐져요. 이걸 그냥 고정식으로 해놓는 것은 제가 봐도 이 일방 통행로에서는 옳은 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하다못해 뭐 건물의 수리라든가 개보수라든가 뭐 화재가 났다거나 이러면은 뭔가 차량들이 와서 고정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일방 통행로에서 대놓고 몇 시간씩 서 있을 수 있는 상황은 못 된다. 그래서 이거는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져요. 뭐 다른 데 형평을 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는 그렇게 하는 데가 없는데 여기라고 해줄 수 있는데, 이거는 너무 그런 고정관념 버려야 될 것이, 상황상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서 이것은 좀 상인 회장님 하시는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 것이니까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의견 듣겠습니다. 대신에 이 관리는 여기저기 맡길 수가 없어요. 이건 상인회가 이걸 정확하게 이걸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건 누구나가 이거 뭐 그 열고 닫고 빼고 놓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거는 완전 주차장화 돼 버립니다. 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이건 그렇게 해서 큰일 날 일이고, 정말 상인회에서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인도를 분명히 올라가야만 하는 차량이다 했을 때 그것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열었을 때는 그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그 내세워서 보행자들의 안전을 지켜줘야 되고, 우선 보행자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철저하게 지켜줄 정도로 관리가 돼줘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 앞에 말씀하시죠. 예, 예. 예, 시장님, 네. 시장의 노후가 많으십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뒤에 그림도 나와 있는데요. 저 백운호수에 그 주위에 일명 데크라고 그러고 생태 탐방로가 네. 지금 다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상류 지역은 2004년도까지 공원 계획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저기서 지금 아쉬운 것은 저 제방 위에가 네. 그 포장이 안 되니까 비 오면 거가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 꽤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방 뚝을 그 포장을 할 수 있는지, 그게 관리는 농어촌공사거든요. 제가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돼서 그 위에를 포장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포장을 하더라도 일반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이런 것보다는 탄성이 있는 운동하기 좋은 이런 포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백운호수 생태탐방로가 이제 근린공원화가 됩니다. 근린공원화가 지금 이제 그 뚝방에서 봤을 때 저 산쪽 그쪽 전체가 시의 뭐 그 장안지구라든가 백운밸리라든가 또 저 오람지구라든가 고촌행복지구라든가 이런 또 청계 2지구라든가 이런 다섯 개 지구의 개발을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 개발하는 것이라서 이 훼손지 복구를 다 어디다 하느냐, 다 백운 호수 주변에다가 훼손지 복구를 근린공원화 시키는 겁니다. 이 작업이 지금 장안지구권은 이미 공사가 들어가서 그 타임빌라스 앞에 보면은 부지를 닦고 있는 게 그 장안지구에 대한 훼손지 복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아마 바로 들어갈 것이 이쪽 하기동 들어가는 쪽에 그 전체가 이제 백운밸리 개발하면서 근린공원 훼손지 복구를 이제 금년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쪽 어디라고 얘기해야 되냐, 저 백운밸리 입구 쪽에 지금 전복촌이라든가 뭐 지금 저
그 식당들이 있는데요. 식당 통 뒤쪽은 시청 그 행복주택, 예, 고층택지개발 여기에 대한 훼손지복구가 이제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예, 들어가는 것이 저 들어가게 되는데 그 뚝방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도는 코스인데 뚝방에 이제 비가 오거나 막 그 공사할 때 막 질기되고 발이 막 빠지기도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 포장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도 거기까지는 못 들었는데 포장을 못하게 해갖고 사실 깔질 못했어요. 농어촌에서 어떤 그 자기네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못 깔게 했는데 무슨 시민들이 뭐 발이 빠져거나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뭔가를 좀 깔아줘라 해갖고 빨리 조치를 시킨다고 시켰던 것이 지금 이제 그나마 이제 그 정도 유지하는 건데. 예, 아무튼 우리 마음대로 이걸 갖다가 그 뚝방만큼은 우리 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만큼 이제 아실 테고 농어촌 공사의 어떤 그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도 뭐 거기에 그 야자 매트를 깔든 아니면 뭐 좀 그 뭐 탄소 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 뭐 이런 것들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뭐 자연 소재를 이렇게 이용해서라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를 콘크리트나 이런 아스팔트 포장을 안고 아니고 운동하기 좋은 탄성 재질의 그 네. 포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네. 건의를 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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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요즘에 이제 탄성 포장을 잘 안 쓰는 것이 이 탄성 포장은 이 물이 흡수가 되질 않아요. 흡수가 되지 않아 갖고 그래서 이제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탄성 포장은 이게 비가 내리는 대로 바로 미리 흡수가 돼야지 이 큰 물을 안 만드는데 이 탄성 포장은 흡수가 안 되니까 그냥 물이 흘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큰 물을 만들어서 그런 건지 아무튼 인도에도 탄성 포장을 요즘 잘 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튼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알아들었습니다. 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견 또 듣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제 건의사항은 의왕시 버스 종류장에 스마트 클린 버스 정류장을 설치를 하고요. 만약에 재정적으로 힘들다면 온열 의자 설치를 저기 요청합니다. 제가 일전에 이제 타시에 버스로 이동할 일이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뭐 겨울이라서 춥고 눈도 오는 시기였는데 버스 정류장 옆에 그 유리로 저기 사면이 유리로 된 그 공간이 한 4평에서 6평 정도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이용을 해봤는데 냉난방기도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기청정기도 설치되어 있으며 CCTV하고 그다음에 뭐 비상벨까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버스를 기다리는데 뭐 한 2, 30분 소요되는데 그 공간에서 그냥 따뜻하게 하면서 이제 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버스가 오면 바로 유리로 되어 있어서 볼 수 있어서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보호받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의왕시에도 우리 동네 우리 시에도 이게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재정적으로 너무 힘드시다면 우선적으로 뭐 겨울에 이용할 수 있는 온열 의자라도 설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예. 아무튼 그 이게 이제 예산의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 온열 의자 한 곳을 만드는데 비용이 한 300만 원이 들어요. 한 곳 만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매년 한 10곳이 이렇게 만들어서 한 2년간에 10곳씩 해서 20곳을 지금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20곳을 만들었고 그 연도별로 이제 요청 들어오는데 내지는 사람들이 좀 많이 이용하는 곳 또 내지는 그 육계동에 가능한 한 이렇게 지금 안배를 맞춰가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정류장에 다 이렇게 시민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온열 의자 또 냉 온방이 다 갖춰지는 정류장이 다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저도 갖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또 의견 듣겠습니다. 내선 일동이 확실히 민원 사항이 적긴 하네요. 예, 위원장님. 네, 조금 전에 PPT에서도 보기는 했는데요. 네, 네. 그 지금 인동선 추진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
아까 PPT에서는 정류장 명이 내선동으로 나와 있었는데 네. 그 안양 농산물 시장으로 된다는 말도 있었었고 했는데 그 영영은 아직 협의가 안 끝난 건지 네. 네,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네. 인동선은 작년 4월 달에 발주가 됐습니다. 발주가 됐는데 애초에는 그 이제 12개였는데 지금 4개가 추가가 돼서 정확하게 지금 16개인지 15개인지 17개인지는 저도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됐는데 4개가 추가로 늘어났어요. 우선 그 첫 번째 인덕원에서 109가 그 우리 지역의 그 자이 아파트 쪽까지 내려오는 그 구간이 109인데 그 109에 된 게 발주가 작년 4월 달에 나갔고 5월 달부터 노반 설계라든가 등등에 대한 기초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월판선 월곶에서 판교 판교에서 월판선까지는 그 909로 돼 있는 것이 인덕원에서 청계역 사이가 이제 발주가 된 거고 이 두 개 공구를 한 회사에서 이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렇게 시작이 돼 있는데 본격적으로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 안 되느냐? 이게 대충 한 2조 한 7천억 되는 공사인데 총 사업비가 지금 단계에서 애초에 2천 한 7천억 되던 것이 대략 뭐 30% 가까이 총액이 올랐다고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는 총액의 한 15%가 오르면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적 조항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철도공사와 그런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근데 이제 공사비가 이렇게 업된 것은 이제 뭐 안양의 교도소합이 여기만 늘어났고 수원 것도 늘어났고 화성 것도 늘어났고 또 화성 용인까지 해서 이렇게 네 군데가 늘어났네요. 네 군데 여기 늘어나면서 금액이 올라갔는데 이 금액 올라간 것은 국비로 나오는 총사업비가 아니라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이라서 그런 것을 좀 조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 요거 조정이 마무리되고 나면 바로 이제 착공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은 그 우리 시는 이제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뭐라고 이걸 의견을 받았냐면 이건 작년 10월 달에 주민 의견을 받은 겁니다. 개원대역이 좋겠다 하는 게 가장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명위원회에서 개원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전역, 시청 앞역 이렇게 해서 세 군데 역이 있어서 여기는 이제 개원대로 결정을 해서 올렸는데 이걸 어디로 올리냐면 경기도로 올리게 됩니다. 그럼 경기도 지명위원회에서는 우리만 올리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안양하고 겹쳐 있잖아요. 근데 비율로 보면은 의향이 한 30%, 안양이 한 왜? 이 흥안대로가 안양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안양 쪽으로 들어가요. 우리는 그 진출입로, 뭐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하는 거 이것 쪽만 의리지 의향이 이거 나머진다 이제 안양이다 보니까 한 7대 3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안양에서는 그 도매시장역으로 이제 올렸어요. 도매시장역으로 올리고 우리는 기원대역으로 올리고 이렇게 올려서 그 지명위원회 경기도에서 이제 심의하면서 안양께 워낙 이제 면적이 없다 보니까 안양께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나름대로 기원대역을 어떻게든지 만들어 보려고 뭐 교수들도 만나고 그 밑작업을 좀 했습니다. 밑작업을 했는데 그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은 이 뭐 표대결에서는 우리가 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경기도에서는 우리 걸 살려줬어요. 그 철도공단에다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도매시장 기원대역 도매시장 기원대역 이걸 다 넣어줘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철도공단으로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철도공단에서는 도매시장역으로만 갈지 아니면 기원대역으로 갈지 아니면 도매시장 기원대역으로 이 명칭을 그냥 써줄지에 대한 거는 결국은 이제 거기에 영명 그 추진위원회가 있어요. 영명위원회가 결정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최종 결정을 할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도심점에 그 도매시장역이냐 기원대역이냐 도매시장 기원대역이냐 이 세 개를 갖고 아마 그 영명위원회에서는 영명 결정하는데 고심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아, 오늘 네 번째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응원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의왕시가 더욱 발전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 잘 수렴해가면서 뜻을 받들면서 의왕시 발전에 함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시간에 함께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